이재명 대표 단식 16일 차입니다. 한간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영장을 치려거든 비회기 때 치라 했고 혁신위와 의원총회 결의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제거 야당 탄압, 민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흉기를 들고 죽이려 덤비는 강도에게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도한 검찰의 공작에 당을 통째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 수사,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컨대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에도 어떻게 하면 총선을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이곳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총선 승리 정권교체의 깃발을 높이 올릴 디딤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진기훈 강서구청장의 승리가 정권교체의 공을 쏘아 올릴 것입니다. 민주당도 똘똘 뭉쳐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교체의 길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시대가 명한 민주당의 소명입니다.